안녕하세요. 채널 기담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들. 닉네임은 밝힐 수 없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기담 채널의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전 오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투고하려고 합니다. 전 의무대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저희는 입원실이 있는 군병원 본청과 그 본청에 연결된 별관, 그리고 그 본청에서 3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의무병 내무실, 또 취사장, 수송부, 자재물자 창고 등으로 기타 이루어진 자재물자 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작은 부대였습니다. 작은 부대였다. 부대원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인 의무대의 특성상 당직, 통신, 불침번 등의 실내 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말년이었던 나도 그 제한적인 인원 중에 하나라서 그 일이 있던 날 지휘통제실 당직부관 근무에 들어갔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널널한 부대였기 때문에 당직 사령은 12시를 넘기자마자 잠에 들었고 통신병도 CCTV병도 나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벽 4시가 됐을 즈음 갑자기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통신보안. 의무대 당직부관 박지훈 병장입니다. 무술까요? 통신보안. 의무대 당직부관 박지훈 병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신보안? 통신보안? 누구냐? 통신... 어떤 미친 새끼가 이 씨발... 분명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한 전화였지만 그 당시엔 잠에서 깨서 정신이 없어서였는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저 지휘통제실에 장난 전화를 해 모두의 잠을 깨운 괘씸한 놈을 찾을 생각뿐이었다. 난 내 옆에 있던 통신병에게 말했다. 야, 장병님 남주. 방금 전화 온 거 내 선이지? 그렇습니다. 어디야? 잠시만 기다리시죠. 그런데 나와 마찬가지로 짜증 일색이던 통신병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저, 박병장님. 왜? 저기, 왜? 이게 좀 이상한데 말입니다. 뭐가 왜? 찾았어? 예렇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말입니다. 아, 찾았으면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뭘 찾... 아, 너까지 짜증나게 할래? 어딘데? 예, 알겠습니다. 내선 번호 204번입니다. 어? 내선 번호 204번이 어딘지 금방 기억해낸 난 잠이 확 달아났다. 굉장히 빠르게 기억날 수밖에 없었다. 부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번호기도 했고 가장 먼저 외워진 번호기도 했다. 앞자리 1은 본관, 2는 별관, 3은 생활관과 수송부 및 취사장. 즉, 2는 별관. 그 중에서도 204번은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시체 안치소였으니까. 야... 아, 뭐야, 장난치지 마. 지금 저 장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지훈 병장. 직접 여기로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직접 통신병의 자리에 가서 확인해 보았다. 분명하게 선명히 떠 있는 숫자 204. 설마 싶어서 바로 행정반으로 전화를 걸어 당직병에게 물어봤다. 어야 됐고 나 지훈인데 필승 박지훈이 앉아 뭐합니까? 그, 4시 넘었는데 알았고 그 너 미안한데 지금 나가서 불침번한테 지금 유동병력 있는지랑 인원수 맞는지 좀 파악하고 좀 와봐. 잘못습니다. 아, 뭐 그런 걸 시킵니까 지금? 네,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갔다 와.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예상했던 답변이 돌아왔다. 통신번
박진명이? 유동병력 없었고 인원수도 이상 없다는데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근데?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였다. 어떤 정신나간 놈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침번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것이며 어떻게 단단히 잠긴 시체 안지소를 뚫고 들어가 장난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전화 소리에 깼는지 수화기 너머로 당직 사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중자자의 개새끼들아, 어? 연애하냐? 아, 또 왜 그럽니까? 아, 줘봐. 아, 박지웅 병장입니다. 아, 줘봐. 에이, 박지훈이, 나 당직 사관인데. 필승. 뭔데 새벽 4시에 전화질이야, 어? 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당직 사관은 가시도 친 목소리로 말했다. 뭐? 알았어.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할 테니까 근무나 똑바로 서고 있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직 사관이 지통실 앞을 지나갔고 무전이 왔다. 수신 양호. 필승, 수고하셨습니다. 됐어 이 새끼야. 근무나 똑바로 서. 다시 돌아가는 당직 사관에게 경례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졸지도 못한 채 당직 근무를 서야 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인수인계 및 교대 후에 생활관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어제의 당직 사관과 마주칠 수 있었다. 내가 어제의 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당직 사관은 나에게 의아하다는 듯 물어왔다. 무전? 무슨 무전? 별관 순찰 갔다가 별일 없길래 그냥 오다 가다 경례만 받고 갔잖아. 난 무전기도 안 갖고 갔는데 너 진짜 무슨 약 먹었냐? 시체 안지소에서 걸려온 전화와 보낸 적 없는 무전.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